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씨 주변의 인물들은 대개 이제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대장동 일당에 속하는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유동규 씨라든지 핵심 관계자들이 다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 씨나 정진상 씨나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성태 씨하고 4차까지 하는 대질에서도 김성태 씨가 업소를 하지 않습니까? 주변 인물들이 다 구속이 됐고 회사가 지금 망할 판이 됐으니까 제발 형님이 좀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검찰이 많은 그런 증거물을 갖고 있으니까 제발 예? 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힙시다. 그래도 꾸꾸이 여러분들 이화영 씨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형님 좀 기억 좀 해보시오. 예. 이렇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야기하더라도 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 듣겠습니까?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기사 이면에 이화영 씨는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전개가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할까? 저는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용 씨도 마찬가지고 정진상 씨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방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나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은 자기 이익이 사업을 보호함되어 있지만 이 이화영 씨나 김용 씨나 정진상 씨는 예, 이재명하고 함께 여러분들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배신자라고 찍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는 절대 마지막까지 불지 않을 겁니다. 불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치료해야 될 거는 형벌상의 거는 좀 가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자기 편들한테서 저 친구는 그냥 배반을 했다 이렇게 뭐죠? 지목 대상이 되게 되면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니까 예. 이화영 씨나 이런 사람도 안 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화영 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희가 지금 뭐죠? 예, 권력 잡고 폼 잡아봐야 돼. 다음은 우리가 또 차지한다. 그 다음도 우리가 차지한다. 그 다음도 우리가 차지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입을 다물면은 예?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 그런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이화영 씨 입장에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반을 해서 진실을 부는 거에 비해 가지고 그거는 비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냥 단기간에 좀 괴로움이 따르더라도 그냥 입을 다물러 가지고 이재명 씨에게 충성을 보였고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편 쪽에서는 뭐죠? 보호할 거니까 또 정권 바뀌게 되면은 예. 다 벌 같은 거 뭡니까? 다 없애고 해가지고 다시 뭐죠? 국회의원 한 자리 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씨는 안 불 끄러워 봅니다. 저는. 예. 모두 다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하고 두 번째 1대1 대질심문을 했고 이제 4차 조사를 벌렸는데 모두가 좀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예. 여기서 보면은 이날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기억나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설득하지만 이화영 씨는 절대 배반할 수 없는 거죠. 배반하는 순간 뭡니까? 그쪽 동네에서 완전히 아웃될 테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은 잠시 권력을 빌려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음번에 다 찾아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할 거예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모른다. 기존 입장을
이화영 씨가 견제한 겁니다. 그러니 그쪽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이화영 씨가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사나이답다. 예. 저 이화영 동무는 진짜 의리가 있다. 신의가 있다. 성실하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에는 또 권력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잡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해야 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아마 계산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쌍방울 부회장은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안부수 아태평화 뭐 협회장인가를 소득에 받았고 대북산업으로 인원했고 미치지 않고서 대북송금을 누가 하겠나 경기도와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찾아뵙고 조언을 얻었다.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슨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화영 씨는 안 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권력을 잠시 빌려줬다.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뭐 검찰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다음에 최다 뭡니까 권력 바뀌게 되면은 다 감방에 넣어야겠다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래서 저는 이화영 씨가 입을 다무는 이유가 무슨 의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계산이라고 봅니다. 후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 동네에서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쪽 동네는 또 잘 챙겨주지 않습니까?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